사연서 선물님도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모한수 씨는 장남 지분뿐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장손 지분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 진행비 말입니다. 또 돌렸구만. 몇 번째야? 그럼 진짜 주영 씨 것까지 세 번째네. 아가씨? 예, 블랙카드만 있다면 자기는 욕심 없답니다. 그래? 야, 들어와. 하바드 알지? 여기 성대현이 하바드 출신이라네? 제일 그 문무법인 대태양 소속인데. 아, 과찬이십니다. 예. 아, 대태양 선호진 변호사입니다. 아, 뭐 허변한테 얘기는 대충 들었지? 근데 내가 예술가라 머니, 돈 이런 거에 좀 약하잖아. 여기 성대현이 전문가라니까 우리 한상우가 귀여워. 손오진. 라떼. 귀여워 죽겠다. 대체 변호사 관리 어떻게 하는 거야? 야, 손오진입니다. 야, 이 자식아. 고기가 어디 자꾸 들어가? 관리 안 나와? 어? 그냥 기어와. 예, 뭐. 미칠 걸 보고 싶어? 네, 저, 아니, 아닙니다. 그냥 기어와?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외국 생활 오래 했죠? 적응하는데 시간 좀 걸리겠네. 저기 있다. 아, 내 손이랑 연락 드리겠습니다. 왜 이러는 거죠? 응, 좋은 질문. 오석희씨 친구가 15년 전에 살인사건을 당했고 본인이 가사범으로 밝혀졌는데 진범이 아니다. 잠시 타도 석사가 구경하고 진짜 제대로 오는 완전 대박인데. 우리가 경멸에 맞지 않으면 길에도 계속 석사건을 지 않을까 싶지 않을까. 구경할 수 있다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랬어요. 상관없지. 게다가 오석희 씨 상황을 합시다. 말이야. 중학교 1학년.